지니스 오프닝 픽 만나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오르고 코스닥이 하락입니다. 외국인을 보시면 뭐 유가증권 시장을 최근에 더 선호를 합니다. 어제까지도 유가증권 시장 주식을 샀고요.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의 폭, 코스닥의 현재 매도 폭보다 더 적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시장 보시면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오늘은 뭐 2차전지 소재주들 좋은데 뭐 그동안 많이 올랐네. 뭐 비싸니까 팔아야 된다. 뭐 아니다 사야 된다. 의견 분분한 상황 속에서 차익실현 매물 빠르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로봇주 엄청 좋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완전히 왕따 주식이었던 로봇 SPG 현대차 쪽으로 감속기 부분 인수되는 부분 뉴스 나오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로봇주 중에서 SBB테크 뉴로메카 급등세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두산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로보티즈 로보스타도 반등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오늘 좀 그 빈자리를 강하게 채우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뭐 건설 기계 섹터 쪽들도 반등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한 섹터다 한다라면 2차전지 소부장 쪽이 가장 좀 약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 나머지 바이오 섹터주들은 나름의 흐름 계속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케어든 반등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뭐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의 반등 그리고 2차전지주 가운데서는 소부장의 약세 주목해 주셨는데요. 오늘 지니스 오프닝 픽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 오늘 전기전자 반도체 장비 로봇주 강세인데요. 뭐 간밤에 미국장에서도 반도체주가 상승을 했고요. 계속해서 그 챗 GPT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결국에 수혜를 볼 게 뭐 GPU나 또 고기능의 그 반도체 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뭐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 주가 상승은 사실 그렇게 시원스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도체 쪽도 오늘 보시면 느낌이 인공지능 쪽보다는 약간 자율차나 전장 쪽과 관련되어 있는 칩들 하고요. PCB 쪽들, 뭐 이런 쪽들이 강세인 거, 기판 쪽들 강세인 거 눈에 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반도체 쪽에서는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사실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 우려감 때문에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시세미캠은 약한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차, 전장차,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과 일정 부분 IT 쪽에서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강세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들도 그런 쪽으로 좀 붙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로봇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SPG가 정말 로봇 중에서 왕따 종목이었는데 거의 지금 상한가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같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좋습니다. 화신도 급등하고요. 좀 오래 쉬었던 성화이텍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자동차 부품, 반도체 역시 일단은 그런 칩류들, 인공지능 부분보다는 로봇과 자율차 등과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조금 약세입니다만은 종목장세로 계속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전기전자 섹터 쪽에서 최근에 뭐 삼성전기나 LG전자 등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면서 뚜렷하게 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오늘 PCB 쪽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로봇 섹터 쪽들, 그다음에 반도체 칩류들 이런 쪽들이 좀 순환 강세가 오늘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3%대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미국에서 교통당국이 모델 Y의 그 사고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해서 얘기하는 월가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테슬라 관련주 가운데 LNF가 4%의 하락을 띄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율주행 등의 이런 또 자동차의 움직임이 배터리에서 좀 이제 이쪽으로 순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2차전지 소부장 약세, 자동차 부품주 강세입니다.
네, 화신 쪽에서 오늘 또 이슈가 한 가지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데요. 전기차 부품 공장 신설 소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SL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 덕양산업 이런 종목들 강세 나오고 있고요. 배터리주 조정입니다. 자동차 밸류체인에 그래도 시장의 관심 모아지는 걸까요? 사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가 반도체 수출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해주면서 수출이 좀 늘어난 상태였었는데요. 그동안 시장에서 좀 약세 보여줬었습니다. 사실은 뭐 로봇,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봇의 절대강자가 알고 보면은 진짜 현대차라고도 볼수 있었는데요. 뭐 시장에서는 좀 두드러지지 않았었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가 조금 좋지만 밸류가 너무 높지 않나라는 뭐 우려성의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좀 차익 실현에 좀 빌미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여기서 더 얼마나 빠질지 아니면 또 조정받고 다시 반등할지는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기사들에 조금 시장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뭐 소재 쪽들, 부품 쪽들, 장비 쪽들 조금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많이 오른 게뭐 리튬 섹터, 전고체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들이 좀 상승 이 과다한 상태 속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첨가대 쪽들도 지금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대주전자라든지 첨보, 뭐 나노신소재 이런 쪽들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쪽은 자동차 좀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좀 이어지면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과도했던 상태 속에서 전기차나 자율차, 부품 쪽들 아까 반도체 칩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쪽들로 조금 시장 흐름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그동안 기아차 대비해서 못 올랐던 현대차가 좀 강하게 이끌어주고요. 성화혜택, 화신 등이 좀 이끌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전기차 부품주들도 꾸준한 상승세가 그외 종목들 계속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오늘 현대 모비스나 위아 등도 좀 반등에 나서오면서 섹터 이동이 조금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부장 섹터주들이 다시 좀 살아난 시점에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품을 꺼트리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쪽 2차 전지 섹터주들은 뭐랄까요?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뭐 뒤에서 이제 개인들이 계속 더 많이 샀던 상황이고요. 조정만 오면은 사고자 하는 의도도 상당히 좀 많은 섹터인데요. 이쪽 섹터주들이 뭐 호재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완전히 조금 뭐라 할까요? 고점을 계속 갱신하지 못하는 그런 수급 상황이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뭐 일단은 추세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다만 조금 고점에서의 매물 부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충분한 가격 조정을 확인하시고 2차 전지 섹터주들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전기차나 로봇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모멘텀들이 몰려있는 그 섹터 수출에서 반도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지니스 오프닝 픽세 번째 보시죠. 실적 효과로 섬유 의복, 바이오 등 강세입니다. 바이오 가운데서는 최근에 뭐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 제가 아까 또그 개장 이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고, 그리고 영업무역이 지금 상반기에는 부진하지만 하반기에 실적 개선 가능성, 또 보유 현금 대비해서 저평가됐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이틀 연속 강세인데요. 이 종목군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뭐 미국의 뭐 소비력은 견조한 상태이고요. 이번에 뭐 물가지표 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고용지표도 계속 좀 견조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무역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급등, 오늘도 급등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덜 오른 한세실업을 봐야지라고 했는데 오늘 한세실업도 따라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OEM 업체들 또 이제 외부 활동이 좀 많아진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뭐 섬유 의복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올라가고 있는 것만큼 소비 섹터 내에서도 확실한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조금 선별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워낙 조정이 좀 강했었던 상황이 일단 뭐 중국 관련 소비 섹터라든지 경기 민감주 섹터였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확실히 좀 실적 개선의 여지가 뚜렷한 종목들은 계속 좀 선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 뭐 기계류들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뭐 비철금 종류들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조정이 들어오면 조정이 들어온 만큼 또 가격 매치가 나오면 시장에서 좀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활용하시면서 소비 섹터주들은 사실 조금 트레이딩 전략이 조금 맞겠습니다만은 섬유 의복 섹터도 상당히 오랫동안 부진했었던 만큼 실적 하반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좀 반응되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외 다른 소비 섹터도 좀 마찬가지 흐름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장이 계속 좀 빠른 순환매고
돌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와 이슈만 나오면은 바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좀 잘 활용해 보시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죠. 서정진 회장 컴백하는 순간부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리딩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종목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오늘도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지금 대장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오늘 다시 또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대장주가 나타나게 되면 후발주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레고캠 바이오 어제는 뭐 올릭스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고요. 시가총액이 조금 높은 수준에서의 헬스케어 바이오 섹터 쪽에서 기관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종목들 좀 선별해서 대응하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은 그 서정진 회장 복귀 이후에 월요일 하루 쉬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